고혈압, 당뇨 누적 환자 수가 무려 1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호막님, 어떤 보험을 가입해야 효율적으로 가입할까요? 보호막님 알려주세요. 굿모닝, 보호막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고혈압, 당뇨 환자 수가 무려 1000만 명에 육박하였습니다. 우리가 5000만 명이라고 하면 5분의 1은 당뇨 혹은 고혈압으로 지금 병을 앓고 있다는 거죠. 이 자체적으로 무서운 게 아니고요. 당뇨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이 무서운 겁니다. 일단 고혈압 같은 경우는요, 작년 한 해 850만 명에서 887만 명으로 27만 명이 늘어났고요. 당뇨 같은 경우는 326만 명에서 346만 명으로 무려 20만 명이 늘어난 총 누적 환자 수는 1100만 명에 육박하다는 거죠. 매우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그럼 보험 가입할 때 대충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겠잖아요. 물론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 있는 분들은 뭐 암보험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제 그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경우는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가입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표준체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뭐 내혈관, 허혈성 그리고 수술비 같은 경우는 고혈압이랑 당뇨랑 특히 고혈압 같은 경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반 표준치료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할증이 높게 내고요. 또한 수술비 같은 경우도 이제 담보사항에 따라 틀리겠지만 보험료 할증이 많이 내기 때문에 차라리 그것보다는 경증질환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되는 현대해상의 333 보험이나 아니면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의 335 보험으로 가입하시면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뭐 내혈관이나 허혈성 수술비를 유병자 보험 아주 최저 이제 금액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암보험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도 올려드렸다시피 뭐 생명보험 쪽으로 일반암, 유사암, 표적치료 암보험 이런 쪽으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뭐 기전에 솔직히 고혈압, 당뇨 앓기 전에 그 전에 먼저 보험 가입이 했다면 뭐 보험료가 부담이 됐다 할지라도 추가적으로 가입하는 게 불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증권분석을 통해서 이제 효율적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고혈압이나 고지혈 혹은 뭐 당뇨 여러 가지 뭐 류마티스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병력이 있다 하면은 아무래도 유병자 보험 그리고 건강체 보험으로 가입이 되는지 저 보험왕과 함께 전문가를 통해서 표준체, 건강체 아니면 유병자 보험으로 아주 저렴하게 혼합 설계해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고혈압, 당뇨는 그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고 정말로 합병증이 매우 무섭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 당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보험회사에서도 보수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뭐 모든 보험이 좋은 게 아니고요. 고혈압, 당뇨에 있는 삶에 맞는 보험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실손보험은 당연히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암보험은 저렴하게 표준제 건강보험으로, 그 다음에 내혈관 허혈성 수술비는 따로 이제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가입을 하시고요. 내가 고혈압이나 당뇨 의심 증상이 있다. 그러면은 고혈압 진단 시에 300만원, 당뇨 진단 시에 무려 800만원 나오는 보험이 있으니까요. 물론 가입 1년까지는 면책기간이고요. 1년 지나서 6개월 이내에 약을 처방만 받았으면 진단비가 무려 고혈압은 300만원, 당뇨 같은 경우는 뭐 500만원짜리 있고 300만원, 무려 800만원 나오는 진단금이 나오는 보험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진단비 를 가입을 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 이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고 합병증이 무서운 증상이다 보니까 꼭 고혈압, 당뇨에 맞는 보험을 찾아 가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